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네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냥 은성이하고 내 얘기 다 해줄게. 하나도 빠짐없이 숨기지 않고. 대학교 때 처음 만났어. 학교에서 한 건 아니고 누나 따라서 무슨 모임에 갔다가 누나가 소개시켜줬어. 그래서 친해졌어.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외삼촌하고 결혼해서 살아요. 프랑스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은성이가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아무렇지도 않고 네 생각이 났어. 교복 입고 갈래 머리한 네가. 보리야. 예. 내가 무조건 전부 다 잘못했어. 그 애 때문에 널 잃고 싶진 않아. 내키는 대로 빼고 그러지 않을게요. 길을 잃은 것 같아 나를 두고 멈춘 시간 속에서 죽으시면 달라진 게 없는 세상에 너를 죽으시면 어떡해. 내 추억 속에 가두려고 해. 잘못했던 일들만 생각나 까맣게 타버린 내 마음의 작은 상처로. 다 왔다. 들어가. 네. 가세요. 손 풀기 싫다. 다시는 반지 빼면 안 된다. 빨리 하자 결혼. 더 못 기다리겠고 자꾸만 오해 생기는 것도 싫고 빨리 너하고 같이 살고 싶어. 약속 축하드립니다. 키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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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냐? 어제는 고마웠어.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잠도 잘 안 오더라. 너 왜 그래? 잠 잘 못 잤어? 얼굴이 푸석푸석하네. 눈도 좀 부은 거 같아. 딱 눈 얼굴이다 너. 창일아! 2006학년도 사립학교 입시설명회 세미나가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강원도 한송 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잠깐만요. 남 선생님은 저하고 올해 입시 전략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나부리 선생님? 네? 올해는 나부리 선생님께서 가주시겠어요? 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못하면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건 잘하시잖아요. 그럼 나부리 선생님은 세미나를 참석하시고 남 선생님께서는 입시 전략팀에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회의 계속하세요. 아니요. 선생님이 학교 대표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거든. 입시 설명회 세미나인데 선생님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니들 좋은 대학 다 보내줄게. 2박 3일 예정이니까 선생님 돌아올 때까지 사고치지 말고 땡땡이 치지 말고 알았지? 네! 언제쯤 출발하세요? 오늘 이따가 오후에. 아, 뭐 이렇게 빨리 가. 혹시 문제 생기면 119 꼭 치고. 네!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뭐야 이게? 갖고 가세요. 다 쓸모있는 것들이에요. 아휴, 가버린 줄 알고 정신없이 뛰어왔네. 뭔데? 차 출발해요. 빨리 타세요. 근데 옷 이렇게 얇게 입고 왔어요? 강원도 무지 추운데? 제 5월에도 눈 내리는 데가 강원도예요. 아, 진짜. 근데 너 오토바이는 어쩜 이렇게 뛰어왔어? 땀 좀 봐. 빨리 타세요, 빨리. 자, 빨리.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숙소 무지 꼬지대요. 난방도 잘 안 된대요. 꼭 깔고 주무세요. 안 그럼 감기 걸려요. 외삼촌도 갔다 올 때마다 꼬박 한 달을 앓았어요. 강원도의 봄은 믿으면 안 된대요. 외삼촌이 그랬어요. 이거 하나면 든든하실 거예요. 거기 주변에 편의점도 없대요. 밤에 수다 떨고 얘기하려면 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외삼촌 술을 아예 집에서부터 챙겨갔어요. 그래도 조금만 드세요. 비상약품도 준비해뒀어요. 남자놈이 꼼꼼하기는. 예? 핸드폰 반납되면 주세요. 아, 예. 이건 잠 안 오실 때. 나다.
어서 오십시오. 지현우 씨로 예약돼 있는데. 예,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맛있어? 네. 어서 와, 태인아. 아이고, 태인이가 못 본 사이에 많이 컸네. 사준다고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밥 먹으면 되잖아. 나는 이 아이가 귀국하자마자 날짜 잡고 식장 잡아서 얼른 얼른 서둘까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으셔서 혹시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그간 학교 일에 너무 치여서 정신이 없었어요. 지들끼리 잘 알아서 하겠지 그냥 보고만 있다가 학교도 이제 은성이한테 넘기고 좀 여유가 생기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현우가 벌써 서른 살이 넘어가더라고요. 뭐 이거 어린애들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웬만한 건 당사자한테 맡기고 우린 날짜나 정해주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응? 뭐 가능한 한 좀 빨리 날 잡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된 거야? 새 엄마가 밥 사준다고 밥 먹으러 오라 그랬어. 근데 뭐야? 결혼? 외삼촌 은성이 누나랑 결혼해? 나도 몰랐어. 뭐? 나도 누나가 불러서 온 거야. 외삼촌 바보야? 어떻게 똑같은 일을 두 번씩 당해? 약혼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해버리고 결혼도 이렇게 어물쩡 해버릴 거야? 가서 다 엎어. 뭐? 나는 저 여자랑 결혼 안 한다. 내가 결혼할 여자 따로 있다.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와. 내가 엎어줘? 까불지 마. 은성이 누나 계속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누나 결혼식까지 가. 결국 외삼촌 신랑 입장 시킬 거야. 은성이 누나 몰라? 은성이 누나 몰라서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는 거냐고. 알아. 아니까 은성이 하는 대로 있어주는 거야. 적당할 때 봐서 내가 다 알아서 할... 결혼 날짜 잡는 데잖아. 뭘 알아서 해. 가서 확 엎어. 뭐가 문제야. 흥분하지 마. 너보단 내가 더 미쳐. 그렇게 엎어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 벌써 했어. 언제까지 생각하고 언제 알아서 해결할 건데.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나서? 없잖아. 딴 방법 없잖아. 나보리란 여자 갖고 놀지 말란 말이야. 뭐해? 앉아. 외삼촌 결혼할 여자 있어요. 누나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자리 만들어요? 버림받았으면 깨끗하게 접어요. 나도 잘 버티고 있는데 누난 나보다 어리면서 왜 못해요? 태인아. 나부리 선생님이라고 우리 담임 선생하고 외삼촌 결혼 약속했어요. 새엄마하고 아버지도 나부리 선생님 알고 계세요. 저희 집에 인사하러도 왔었고요. 너! 너! 가자. 아니 저기 사돈 어른! 사돈 어른! 사돈 어른! 사돈! 여보! 너 외삼촌하고 나선생하고 짝짝꿍 한 거 누가 몰라? 여기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 왜 나서! 왜 나서서 풍비박산을 만드냐고!
은성아! 여보! 얘! 얘 호적에서 파요! 나 양아들도 싫어! 얘가 지금 우리 집하고 학교를 말아먹고 있다고요! 너 도대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니? 응? 아니 무슨 원수를 졌길래 이렇게 사사건건 내 발목을 붙들고 늘어져? 아, 아니 도대체 이런 애를 낳은 여자는 어떤 여자냐고! 아.